이 아이의 주인분을 뭐 지칭하는 거 아니고 가끔 동물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특징 중 하나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한테 갑자기 연락 와서 얘들 잘 지내고 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애들이 오면 저 안 키울 거고 오자마자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릴 겁니다. 애초에 본인이 감당을 못해서 저희한테 처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 26일 양일간 여름을 기념해서 파충류 포럼, 파충류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위치는 강남역 옆에 있는 부티크 모랍스 지하 1층에서 행사가 진행되며 극장로 같은 경우에는 무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편하게 관람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 위급한 상황엔 너가 이겨야 돼. 나를 지켜줘야 된다고. 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했어요. 어? 예, 처음 화냈어요. 아,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그래. 이거 일본견이나 이제 미국 자생종이잖아. 캐나다인가? 현재로서는 사이가 좋은 게 맞을 텐데. 아무튼 자, 영상 봤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매장에 지금 또 새로운 생물이 왔는데 저희 직원한테 전달받기로 나가는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 새끼 라쿤을 이제 갑작스럽게 맞게 됐다고 이 친구를 저희한테 전달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또 새끼 라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낼 곳이 있다 보니까 그래 알겠다고 했는데 웬 받아보니까 새끼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자동차 타이어만한 애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새끼 라쿤이 아니라 진짜 그냥 라쿤이거든요. 다른 아는 업체들한테 연락을 돌려봤었는데 이 정도 크기의 라쿤은 이제 부르는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뭐 라쿤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많긴 한데 이제 국내에서는 라쿤을 부르는 이름이 좀 약간 조금 더 귀여운 편이에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업체들이 많이 부르는 게 디아블로의 시안 그리고 이제 울트라 리스크 그리고 이제 다섯 살 남자 친척 동생 다섯 명 뭐 이런 식으로 다 부르는데 라쿤이라는 생물이 정말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모두가 기피하는 생물 중 하나고요. 한때 귀여운 이미지 때문에 저희가 너구리를 생각하고 그냥 애들을 키워야지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애들이 상당히 예민한 편이에요. 지능이 높고 공격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물론 순한 아이들도 존재는 하다만 대다수가 갑작스럽게 언제 모르는 분노 발작을 갖고 있거든요. 뭐 라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미안 죄송하지만은 실제로 사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애들이 좀 갑작스럽게 이제 화가 확 끌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키울 수 있는 생물은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나 라쿤을 키우신 분들은 팔에 흉터가 되게 많아요. 애들이 생각보다 무는 힘이 꽤 세거든요. 보시면 얼굴 골격이 꽤 큰 편이에요. 저기서 나오는 치약력이 세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또 온순에도 보시면 발톱이 저 발톱 보이나? 저게 무슨 저 털 달린 동물의 히드라리스크예요. 발톱이 날카로워가지고 실제로 애들이 막 장난만 쳐도 살가죽이 막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힘이 센 동물인데 이 이미지 메이킹이 어떻게 된지 라쿤이 키우기 쉬운 동물로다가 알려져가지고 자꾸만 얘네들을 키우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라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가지고 외국에서는 라쿤들이 그 길고양이를 그렇게 잡아 죽인다는데? 깡패죠. 애들이 지능 높아요. 그냥 센 게 아니라 지능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손을 잘 쓰는 동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처럼 그렇게 막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생물은 절대 아닌데 외형이 귀여워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많이들 키우시지만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애들이 막 얘네가 덤비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막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다 보내버린 경우도 많긴 한데 아 그렇다 뭐 돌고 돌아가 저희 매장으로도 오게 됐네요. 옛날에도 아는 샵 사장님이 라쿤 공짜로 줄 테니까 데려가 달라고 막 계속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해서 안 받았었었는데 그때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때 받았으면 정말 크게 난 다쳤었을 거야. 그리고 이게 어저께 얘 탈출 못하게 전주인분께서 이 전기줄 있잖아요. 이걸로다가 여기를 다 묶어놨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니까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게 다 풀렸어요. 추가로 안 했어. 이것도 뚫어놨잖아. 와 부셨네요 그냥? 아예 부셔버렸어. 내가 이거 어저께 집 갈 때 그랬었거든. 여기 새벽에 내가 왔었거든. 불안해가지고 보면서 아 잘 묶여있는데 왠지 알 수 없는 오한이 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걸 다 부셔놨잖아. 이것만 열면 이제 그 바로 열리는 거네. 이거 다 해놓은 건데 이거. 뭐지? 자 여기 손 보시면은 그래도 얘는 그나마 좀 순한 편이다. 근데 얘 주인분한테 연락이 됐거든. 네. 얘 특이사항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특이사항이 뭐라는 줄 알아? 산압대. 그게 특이사항이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생물이 아니고요. 이 아이의 주인분을 뭐 지칭하는 거 아니고 가끔 동물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특징 중 하나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한테 갑자기 연락 와서 얘들 잘 지내고 있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애들이 오면 저 안 키울 거고 오자마자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릴 겁니다. 애초에 본인이 감당을 못해서 저희한테 처리를 했는데 약간 도덕적인 무슨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자꾸만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냥 다른 데로 다 보내버려요. 저는 키울 생각도 없고 관리하고 싶지도 않고 관리할 여유도 없고 인력도 안 되거든요. 저번에도 무슨 누구 1년인가 지나가지고
아니고 제가 맡겼던 나일 모니터 아직 잘 키우고 있냐 해서 다른 동물원 보냈다. 얘는 개인이 못 키운다. 다른 동물원 보냈다니까 왜 보냈냐 이러고서 난 처음부터 내가 애초에 못 키운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디 동물원인지 알려달래. 그래서 그건 이미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쪽에다가 지금 주인이 포기한 상태에서 딴 데 보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나한테 묻고 거기를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건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 이러니까 진짜 전화가 한 열몇 통이나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난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라고 했거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요. 저희한테 뭔가 동물을 보내주실 때는 제가 끝까지 안 키울 거라는 거 분명 말씀드리고 본인의 소유를 떠난 이상 더 이상 저희가 뭐 그 이후로의 케어까지는 절대 죽어도 안 해드릴 거니까 그걸 알고 나서 맡기시길 바랄게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릴 때부터 키우면은 사람이나 어느 정도 사회성이 형성이 되는데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오면은 이 사회성 형성이 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아이를 데려가실 곳이 정해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개인은 아니거든요. 이후로다가 이 친구의 뭐 근황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네 알아서 이 친구가 잘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세긴 세다. 자, 한 번은 얘를 좀 그래도 꺼내서 어떤 아이인지 보여드릴까 지금 고민을 했었는데 꺼내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냄새가 약간 좀 그 여우나 사양고양이 아니다. 좀 여우의 그 특유의 냄새 나지. 냄새가 생각보다 세요. 근데 손 진짜 잘 쓴다. 아, 손 진짜 잘 써. 애들이 저 솜사탕 같은 거 좀 물에 넣어서 헹궈먹고 뭐라고 그러잖아. 이빨이 얼마나 세냐면 제가 얘네한테 그 마론 성체를 한번 줘본 적 있거든요. 마론 큰 거 알지? 그 가재. 어. 그걸 막 씹어먹더라고요. 또 여기 있는 게 좀 보는 게 좀 안 좋긴 한데 실제로 여기 있는 게 맞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막 왜 안 풀어주냐, 왜 매장에다 풀어놓지 않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풀어놓는 순간 헬게이트 열리고요. 얘네는 수리산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요. 저희 매장에 있는 생물도 다 주워 먹고 다니거든요. 얘가요. 여기 매장에 있는 생물들이 실제 야생 라쿤들의 뭐 주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놓지 않는 거니까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앞으로 생물들 기증해 주셔도 저희는 얘네들 절대 키우지 않을 거고 딴 데로 다 보낼 거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온 김에 뭐 간식이나 하나 줄까? 향이 간식이나 좀 나눠주자. 오! 웬 들짐승 한 마리가 구했어. 형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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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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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먹어! 너 다 내가 훈련시킨 거야? 오! 근데 저 비닐봉지는 왜 넣은 거래? 저거 원래 없었어요. 없었어? 네. 근데 분명 통이 아침에 여기 있었거든. 내가 새벽에 갔을 때 통도 이동해 있더라고. 전화 쫓아놨어요. 아 이거 어떻게 넣고 갖고 들어간 거야? 아 미안하다. 잠깐 이거 좀 꺼내자. 너 이거 주워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 어제 없었어요. 진짜 엄청나다. 나쁜이나 지금 볼 때마다 경이로운 것 같아. 그래. 이동 케이지도 박살이 나 있어. 이게 아 진짜 무섭다. 나사 하나 빠졌던데. 나사도 빠졌어? 좀 어떻게 뺐대? 이게 신기해. 얘가 어떻게든 해 뭔가를. 어제 좀 불안해가지고 나사 다 확인했는데 다 있었는데 귀에 하나가 빠져 있었지. 아무튼간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절대 키우기 쉬운 생물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걸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쿤 일로 와봐. 캐나다인이네 그렇게 많다는데. 오줌 빡 하고 싸는 거 아니겠지? 여기 들어가야지. 밥 먹을래? 일로 나와. 나온다. 밥이 더 잘 되는데. 반수 받았다.
들어가는데? 아이고. 어디가? 나와? 진짜 놀랬어. 친하게 지내.